민박지. 민박을 내가 얻었지. 만들어 먹으려고 여기서. 예? 여기서 만들어 먹는다고? 예? 저희가? 아, 인식 시키는구나.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더니 여기서 또 인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 요리사가 요리해야지 그럼 뭐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 휴가 가서도 맨날 노래만 합니까? 이형 뭐 휴가 가서 맨날 공 던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 잘못했네. 자, 그럼 요리 준비 재료 다 됐으니까 어. 이쪽에서 아기탕. 아기탕. 오리국수. 오케이. 여기는 예. 해신탕. 해신탕. 가메기. 가메기. 그다음에 그 황초. 산채 비빔밥 만들고. 산채 비빔밥. 진짜 해먹네? 아, 대박. 우와. 저 언제 나왔는데?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오리국수 이런 걸 해먹는다고? 햄버거 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사먹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데, 포항이 이제 식재료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재료를 사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메뉴 개발해. 재료를 또 소개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채소 손질을 먼저 하자고. 아, 채소 손질. 무 깎고, 양파 이거 까고. 오케이, 오케이. 썰어. 아, 무 깎고, 알지? 양파 아기탕, 깎고, 썰어. 아기탕 들어가 착착착. 어, 착착착. 착착. 착착. 어? 착착.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척척 박사한테 맞게. 아! 맙소사.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하는 일들이 그래, 많아. 그래, 그러지 말자, 박사님. 아,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 제가 요리사입니다. 프로필에 네, 저는 요리사. 왜? 아니, 야구선수 대체 프로필에 요리사. 본인이 좀... 왜, 왜죠? 야구 관련된 필요가 하나도 없어. 네. 프로필 사진 하나. 공 던지는 거 하나 말고는 없어. 양파 원래 네? 딱 써서. 양파를 깐 다음에 썰어야지. 그쵸. 어머. 껍질도 안 까고 썰었어. 씻지도 않고. 와. 아니,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썰면 안 흔들리잖아. 왜 거꾸로 놓고 썰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놓게. 저보다도 칼질을 못해 쓰는 것 같아. 껍질 다 벗겨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껍질, 야, 당연히, 야, 무도 껍질 벗겨야지. 물, 사과 깎듯이 저렇게 깎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고서 어떻게, 오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봐봐. 이렇게 해서. 어? 껍질을 아, 이 수치에 불 따라갈 수 없죠. 무다루는 거는 한 번에 같이 이거를 두루마리 휴지처럼 깎을 수 있어. 우와, 휴지다, 휴지. 야. 휴지, 야. 휴지. 야. 두루마리 휴지 같다. 엄청 얇아. 안 끊기고. 대단하다. 무는 요거면 되겠다. 하나 오면 안 되잖아요. 형님, 근데 하나 요거면 되겠죠? 그거면 돼. 요거면 되죠? 이거면 돼요? 착착 알지? 아, 예, 착착 알지. 탕에 착착. 들어가는 사이즈. 아, 예, 착착. 예, 예. 야, 탕을 많이 먹어봐도 알아. 아유. 아, 뭐야, 아유, 아유, 내가. 아유. 아, 칼질 내가 해주고 싶다, 진짜. 육수 내는 무는 저렇게 썰면 안 되잖아. 육수. 뜨거운 국물에 잘 녹기 때문에. 아니, 뭉텅이로 넣어야죠. 아, 물을 이거... 녹이려고요? 그냥 그게 육수가 되지 않나? 더 잘 녹게 하려고 조각을 낼 거야. 육수를 더 잘 내기 위해서 무를 잘 짓지 않겠어? 이해하십니까? 무 맛을 내기 위해. 이해하죠, 나는. 어. 같이 아, 많이 예. 다니니까 이해하죠. 아, 다 요리사분들 있으니까 걱정은 안 되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해신탕이 진짜 맛있겠다. 김과장 조개 먼저 까는 거야? 한쪽. 어, 손 조심하고. 예, 까가지고. 아, 가리비 좋다. 와, 싱싱한 거 봐. 재료들이 굉장히 싱싱해서. 잘한다. 알았어. 와. 와, 대학문이야? 이거 엄청 크네. 와, 오리고, 오리고. 역시, 칼질이. 오, 멋있어. 이렇게 칼질 멋있게 하는 사람들. 네, 진짜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섹시하고 멋있어. 호박하고 미나리 썰고 다 했네, 이제 칼질. 네, 끝났습니다. 응. 네, 볶기만 하면 돼요. 다르다. 볶기만 하면 돼요. 여기가 확실히 재료 소질이 많네요. 아. 포항초. 아, 시금치가 아니었어요? 포항에서 자른 시금치를 포항초라고 하는 거. 어, 맛있어. 굉장히 고소하더라. 시금치 잘못 좀 맛있겠어. 어우. 이제 해물 다 준비됐고요. 육수 다 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제일 오래 걸리는 거 엄청 늦차고. 그리고 원래 이제 보통 해시탕에 닭이 들어가는데. 예. 닭을 뺐어. 포항에는 해산물들이 더 싱싱하니까. 아, 이 냄비 한 7분은 삶아. 와. 불이 약하니까. 보양식이다, 10분 가까이 걸릴 것 같아. 10분 30초 삶아. 10분 30초요? 어?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그럼 딱 맛있다. 알겠습니다. 와, 저게 딱 시간이 나오는구나. 보면, 크기를 보면. 신기하다. 다 됐네, 이제. 우리는
거의 다 끝나가. 아, 저희도 거의 끝나가죠, 형님. 저희 뭐 이제 뭐 하나 썰어놓고 무슨 다 끝나간다고. 그래, 야, 대형아. 네, 어. 제가 쓸게요. 형님, 다른 것 좀 하는 거는. 그럼 한번 씻어오세요. 아이고. 아이, 그거 머리 조심하시고요. 간 조심해야 돼. 간 깨지면 안 돼. 간 아니, 제일 아니, 맛있는 아니, 거야. 간 때문이야. 어? 아, 천년 정도 된 방법. 아기 간 좋잖아요. 아기 관은 진짜. 사실 이제 바다에 푸아그라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되게 연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 가루처럼 깨지면 그 맛을 못 느끼니까 아기를 익히고 마지막에 살짝 익혀도 되거든요. 오. 오. 야. 봐봐. 어우. 배추 하나 썰어도 시원시원하게 그냥. 그래, 시원시원하시네요. 이렇게 홍고추까지 섞어서 세 개를 하잖아. 색감을 맞추려고. 센스 있네. 김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세 번 썰어. 근데 봐봐. 진짜 이 정도는 와, 놀랍다, 놀라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전이 없어요. 사장님? 사장님 저러면 멈춰. 발전이 아니야. 스카웃, 스카웃! 아, 들어가네요. 빼온다, 빼온다. 저희 가게로 오시면 그냥 바로 그냥 과장급 이상으로 왔다. 바로 정직원. 직원 빼내요. 아, 역시 사실 탐나지. 우동 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가면 과장 돼요. 바로 과장. 그러면은 바로 과장 지금 돼요? 이 과장님도 바로 잘리시는 거네? 과장만 연령이 있죠. 저 김 과장의 불안한 눈빛을 보세요.